오늘은 그대 안의 거인을 깨워라를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영국 소년 에킨스는 눈에 보이는 생김새의 말투와 행동도 어눌하기 그지없었다. 그의 식구들은 그가 분명히 지능이 낮거나 바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학교 선생님들은 짓궂은 장난으로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그를 처치 곤란한 골칫거리로 보았다.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고 앞날이라고는 더더욱 기대할 수 없는 애물단지.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에킨슨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재능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코미디 연기였다. 연기를 어찌나 천연덕스럽게 잘하는지 그가 마음만 먹으면 친구이든 선생님이든 가족이든 귀엽고 웃기고 말았다. 자신의 재능을 깨달은 에킨스는 그것을 더욱 갈고 닦기로 결심했다. 그는 틈날 때마다 재미있는 표정을 연습했고 온갖 코미디 연기를 섭렵했다. 그의 연기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웃음을 주었고 딱딱하고 지루하기만 했던 교실의 즐거움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새 그를 좋아하게 되었으며 그와 친구가 되기를 원했다. 그가 바로 오늘날 영국의 대표적 코미디언 배우로 한 에킨스입니다. 그는 미스터 빈으로 이락 스타덤에 올랐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기 훨씬 전부터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일찌감치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장점과 재능이 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일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해도 괜찮다. 자신에게도 남이 부러워할 만한 장점이 있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된다. 단점 역시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장점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스스로 재능 없고 평범하다고 단정하지 말라.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더더욱 금물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 안에 숨겨진 빛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일 날이 온다. 실망은 금물이다. 그대 안에 숨겨진 보석을 이끌어내서 기회를 잡고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아래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